14년 만에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보낼 때 아주 가슴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 뒤에 다시 발리동을 기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발리동과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발리동물 카페도 한번 보고 지금 이제 어떻게 사회가 바뀌어갔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오늘 기회가 생겼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때는 이곳 같은 반려동물 동반 카페도 없었었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반려동물 시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다 이제 반려동물들, 물건들 같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 이런 반려동물 관련 장소가 눈에 많이 띄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와 또 복지 시스템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각이 전제되지 않으면 반려인들이 반려인들의 요구와 또 바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비 문제, 또 동물 유기 문제, 동물 학대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반려인들만의 문제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려동물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반려동물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좀 이따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공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약은 잠시 뒤에 우리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정책보다는 반려인들에게 정말 현실에 맞는 반려인들께서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시급한 문제 이런 실질적인 우리 피부에 닿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은 반려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반려견 시대와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감사합니다.